안녕, 연수아 진행과 정대입니다. 오늘은 엄마랑 네? 오늘의 얘기 잘하는 얘기예요. The Repentance of God's People. 누가 먼저 읽을래요? 저요? 가위바위보, 저요? Some people complained to Moses, "Why did you take us here and make us die?" Others complained too, "We are sick and tired of 마나? 맞나? 맞나? Tired of 맞나? Others say God doesn't help us now. 어떤 사람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왜 당신은 이쪽에 와서 우리 죽게 해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만나도 이제 질세예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잘한다. 3페이지. Moses was very sad when he heard this. God helped Moses bring the Israelites here. God gave the Israelites good food, but they wanted bitter food. They rented a better place. They didn't want to follow God. They forget the sad days in Egypt. They resented God and Moses. 모세는 정말 슬펐어요. 모세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면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이만큼이나 도와준 거.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던 엄청나게 힘들었던 생각도 다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음식도 주었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곳을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막 좋은 음식 먹고 만난 지식이라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싶다고 더 좋은 곳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는 너무나 슬펐어요. God was sad because of the ungraceful ungrateful Israel. God didn't protect the people from the poisonous snake. Run, shouted the people, but they couldn't get away from the snake. God saved the Israelites from Egypt. God gave them good food and water. But the Israelites didn't thank God. Snake bit and killed them. The people pleaded, "Moses, help us!" Moses prayed to God for the people. "Make a big snake with brass," said God. To Moses, hang the brass snake high so that the people can see it. If they see the snake, they will not die. Moses didn't want what God ordered him to do. If the people saw the brass snake, they didn't die. God helped them. God forgave them.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나빠요. 왜요? 봐봐요. 어제 이거 알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네. 어제 우상 만드는 거 봤죠? 네, 봤어요. 이 우상. 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음이 벌을 받죠. 어떤 벌이냐면 여기 써져 있죠. 이게 여기 써져 있어. 여기 봐봐요.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이거 Why did the people take us here and make us die? 보이죠? 네. 이거 저가 말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딱 이거 보이죠? 그러네요. 여기에서 어제 우리 이거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정신 차리지 않고 도와내는 거예요. 왜 우리 이제 만나서 질색이라고 하나님이 정수권 주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조금 벌이 주신 것 뿐이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대요. 나빴네요. 그래서 모세랑 하나님이 슬펐죠.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는데 이렇게 하다니. 그래서 정말 좋은 땅 가나안에 가게 해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를 보냈어요. 독사 보이죠? 독사들. 독사 보여요. 독사들이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들한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라고. 독사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도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 여러분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게만 돼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었어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질투를 용서해줘요. 질투했잖아요. 아까 전에 질투를 다 용서해줬어요. 그러면서 도와줬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요? 뱀한테 물러오는데 뱀을 보래요. 뱀한테 불렀는데 뱀을 보래요? 왜요? 여기 보이죠? 네. If they see the snake, they will not die. 보이죠? 보면 죽지 않는 거라고? 뱀에 물러는 뱀을 보면 산대요. 녹뱀. 그래요?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안 보니까 죽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안 죽고 불순종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네. 이걸 조금 짧게 말하면 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믿었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녹뱀을 보는 걸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진짜 다 났죠. 네. 오늘도 피로 나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났어요. 알겠죠? 네. 저 말겠어요. 우리 한 통장을 만들어보세요. 통장이요? 봐봐요. 하느님이 도와주는 거 여기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네. 써서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었죠. 네. 도와준 걸 꼭 기억하는 거예요. 수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까먹을 수 없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죠? 네. 여기에 어디 있었지? 이거 아니고 힘드니도 여기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죠. 네. 이걸 써야 돼요.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름 톡?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을 쓰면서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걸 맨날 맨날 감사해야 돼요. 아, 감사해야 돼요. 잊지 않게? 네. 한 개 더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이요? 네, 봐봐요. 무슨 욕심이요? 하나님이 정석권 만나를 주었는데 이 만나도 먹기 쉽고 막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해야 하는데 욕심냈어요. 막 욕심냈어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면서 욕심냈어요.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연습했나? 엄마 땡큐 주세요 이러잖아. 아니야? 어쨌든 그러고 어쨌든 안 그리고 어쨌든 엄마 최고 이러고? 욕심낸 걸 어떤 수첩에다가 써보세요. 욕심낸 거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욕심낸 거를 기도내면서 이걸 꼭 용서해 주세요를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보았는데 어땠나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빠이! 어땠나요?